먼저 김봉철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빨간공 앞돌리기 포쿠션을 선택을 하죠. 자, 왼쪽 회전이 살짝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뒤돌리기로 길게 한번 파임 쿠션을 쳐봤습니다만 완투에서 너무 코너에 꽂히면서 네. 처음부터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네. 다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3번, 4번, 8번의 초구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약간 끌림을 이용해서 치려고 했는데 치자마자 어이없는 샷으로 자 김봉철 선수 조금 웃음으로 좀 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크라운에테는 김재근 선수가 공격합니다. 자, 지금 김재근 선수 당점이 오른쪽 상단을 향하고 있어요. 자, 바운딩 바운딩이었습니다. 네. 멋지게 첫 득점 올려놨습니다. 역회전을 살짝 주면서 투바운딩으로 해결을 했는데 자 마지막 쓰리 쿠션까지도 아주 멋지게 들어가는 모습 다시 보시죠. 원, 투, 쓰리. 네, 좋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이렇게 좀 멋진 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렸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구력도 쌓아가고 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예술구를 섞어서 치고 있어요. 바로 지난 투어 경기에서도 성적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준우승을 기록했었던 김재근 선수입니다. 더블 쿠션.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연속 득점 김재근 좋습니다. 자, 연속 두 공을 타격감 있는 공으로 해서 지금 어깨가 싹 풀리고 있어요. 자, 이건 다분히 감각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경기 초반에 맞아 나가기 시작을 하면 치는 선수 자신도 자신감이 붙거든요. 네. 네. 자, 원뱅크 되돌려치기. 아, 얇아요, 얇아요. 네. 첫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김재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크라운에테입니다. 두 번째 공 역시 굉장히 아주 멋진 공이 들어갔는데 이 공까지 들어갔으면 할 말이 없을 뻔했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공 들어갈 때는 상대 팀도 같이 박수를 쳐주는 아주 멋진 훈훈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휴원스가 참 매너가 좋아요. 네, 당구 경기는 그래요. 본인이 잘 친, 뭐 자기 팀이 잘 친 것도 물론 칭찬을 해주지만 상대 선수들이 잘 친 것도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신사의 경기다 하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오성호 선수의 이번 공격 좋았습니다. 네, 완에서 투로 갈 때 굉장히 깊숙이 맞았지만 회전이 빠져있는 상태로 돌기 때문에 옆으로 각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오성호 선수 더블 쿠션 성공했고요. 오성호 선수는 18경기에서 8승 1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에서는 6승 5패. 오성호? 네, 단식에서는 2승 5패인데요. 복식 경기가 살짝 더 승률이 좋습니다. 기뻐요. 네. 아깝습니다.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노리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회전을 좀 빼줬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는데 팀원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네, 살짝 빗나갔네요. 원뱅크 되돌려치기 좋아요. 끝합니다. 뱅크샷 성공하는 박한기 선수입니다. 박한기 선수가 활약이 대단해요. 네. 박한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조금 고전을 했었고 하기니까 이번 시즌에 아마 팀 리그에서는 자기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드래프트에서 마지막 네. 지명 선수로 합류를 하면서 강력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될 줄도 몰랐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지명을 당했다 하면서
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 고마움이 바로 성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9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 복식에서는 9승 5패. 대부분 이제 복식 경기에 출전하고 있군요. 네. 복식에서의 그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9승 5패 정도면 거의 뭐 60%가 넘는 그런 승률인데요. 옆 돌리기 짧게 봅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갔군요. 김봉철 득점. 김봉철 선수가 조금 더 승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봉철 선수가 이제 뭐 복식은 3승 5패, 단식은 3승 3패인데 아무래도 좀 지명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성적이 나오진 않고 있고 단식에서의 성적도 지금 에버리지가 1.250입니다. 투어 경기에서도 아직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살짝 좀 슬럼프가 아닌가 그런 예, 예. 느낌을 좀 받기도 해요. 김봉철 선수 타임아웃. 자, 지금 뒤돌리기를 칠 수밖에 없는 배치긴 한데 자 빨간 공 위쪽으로 뒤돌리기를 노란 공을 치게 되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반대쪽으로 쳤을 경우에 이제 키스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자 이 키스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자 얇은 두께로 키스가 나서 자 거의 위치 변화는 없었고요. 천천히 다가갑니다. 성공. 결정됩니다. 기가 막히네요. 대단한 힘 조절이었어요. 노란 공 가는 방향이 참.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키스가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죠. 네, 예상을 했던 거죠. 각도상으로 약하게 치면 노란 공의 위치 변화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쳤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공 뒤돌리기 대회전을 한번 치려고 했습니다만 엎드렸을 때 빨간 공의 움직임이 또 개운치가 않아요. 얇은 두께로 쳐야 되기 때문에 벤치 타임아웃이 들어왔어요. 그냥 얇게 컨트롤하는 게 낫지 않나? 옆돌리기 아, 자세를 잡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뒤돌리기 그걸 입지 않아요? 뒤돌리기를 얇게 치면 나오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올라 형. 아직 시간 안 됐어. 시간이 좀 뜯었고 아, 그럼 옆돌리기 잘 못했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상의도 많이 하고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음 봉에 대한 준비가 아주 철저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노란 공을 옆돌리기를 했을 때 노란 공의 움직임이 빨간 공의 간섭이 없지 않느냐를 또 한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얇은 두께로 끌어도 되고요. 자, 뱅크샷으로 가나요? 포쿠션 뱅크샷으로 갑니다. 장단으로 여기서 오! 빨간 공 걸리면 아 정확해요. 네. 야, 김봉철 선수의 멋진 뱅크샷 터졌습니다. 마지막에 오성욱 선수가 잠깐만 형 잠깐만 했던 게 예. 바로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던 선택이었거든요. 야, 짜릿하네요. 네. 구상호 선수도 예, 엄지척을 해주네요. 정말 잘 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5 쿠션입니다. 대회전으로 가는데요. 아. 약간 길었네요. 길었어요. 두 공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저런 뱅크샷은 굉장히 정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샷이 돼야 되는데 빨간 공만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두 번 연속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김봉철 선수였습니다. 하나는 성공했고요. 두 번째는 실패. 자, 대회전. 노란 공, 하얀 공 움직임만 보시죠. 네, 빨간 공이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내 공은 짧게
들어갔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 역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어휴, 예. 선수들이 오늘은 더 목청을 좀 높이면서 응원에 힘을 쓰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네. 뒤돌리기. 부드럽게 네, 힘 조절까지 들어갔어요. 자, 빨간 공이 보이지 않아도 다음 공이 또 쉬운 배치로 섰죠. 역전에 성공하면서 김재근 선수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뭐 개인 투어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아마 이 팀리그 때의 김재근 선수 모습이 다른 때와는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더십이 조금 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됐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런 공 처리는 참 김재근 선수 이포입니다. 증거 같은 공은 이제 득점이 다 되더라도 세 공의 컨트롤을 완벽하게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 조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쉬운 공이지만 득점하기는 쉬운 공이지만 고민할 수 있는 게 많은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공의 포지션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생각한 대로 배치를 노렸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끌어서 길게 봅니다. 네. 득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연속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4연속 득점 8점의 크라운 혜택. 돌리기 짧게 보죠. 아,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입니다. 네. 성공. 5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좀 손해 보는 경우예요. 득점이 되고 나서 빨간 공과 내 공이 거의 많이 안 떨어지고 저렇게 득점이 되고 나면 다음 공의 배치가 또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가릴 수가 있고 공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자, 당쿠션 쪽으로 향해서 앞돌리기 3 쿠션 직접 보는 공입니다. 자, 여기서 회전. 오, 더 꺾여야 되는데요. 네. 살짝 모자란 김재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장타가 터지면서 9점, 네. 하이런 5점을 기록한 김재근. 3이닝 내내 공타가 없이 지금 2점, 2점, 5점으로 자,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후반부예요.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죠. 그렇습니다. 예, 벌써 9점에 올라선 크라운 혜택입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보는데요. 얇은 두께. 일단 코너는 잘 돌았고요. 네. 득점 성공 오성욱. 기선제압이라고 1세트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상훈 선수, 김복천 선수 아래 있고요. 네. 어휴. 자, 빗겨치기로 가죠. 회전을 좀 억제하면서 아, 넘쳤어요. 네. 빗 나갔습니다. 아, 아깝네요. 자, 지금 좀 힘 조절을 통해서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건데 어느 정도 수비가 지금 됐어요. 한 템포 상대의 상승세를 한번 꺾어보자 이런 생각이군요.
박한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회전 많이 주고 있죠. 리버스 공격입니다. 장장 단으로 내리는 공격인데 오, 지금 2점짜리로 한번 노렸어요. 예. 완뱅크 걸어치기를 역회전으로 걸어쳤는데요. 들어갔으면 1세트 마감이죠. 그렇죠. 과감하게 지금 걸어치기로 네. 마무리 시도했었군요. 자, 쿠션부터 치는 리버스 걸어치기입니다. 야, 코너를 이번에 장쿠션을 맞고 갔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단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앞돌리기 길게 가는데요. 짧아요. 살짝 오, 위험했습니다. 걸치고 네. 갑니다. 자, 자 이제 추격이에요. 김봉철 선수 확실히 힘을 내는군요. 네. 회전 없이 길게 본 건데요. 네. 이번에는 대회전인데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썩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예 더 길게 뽑아낼 수 있는 대회전이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돌렸고요. 이거 조금 길게 가나요? 조금 아~ 길었어요. 아깝습니다. 자, 지금 아~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 빗나갔습니다.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냈어요. 거의 맥시멈으로 길게 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는데 2-3를 아주 코너까지 잘 돌렸거든요. 하지만 길었습니다. 잘 쳤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벗어나는 김봉철. 김재근 선수가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점수는 9-7, 2점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격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하얀 공의 위치가 아주 좋죠. 아주 세밀하게 굴려서 득점. 정확하네요. 세트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자, 지금 같은 공을 자 저렇게 이제 심리주를 통하지 않고 조금 더 활발하게 쳐놓으면 사실 빨간 공의 움직임 때문에 키스를 낼 수도 있는 공이었어요. 하지만 저렇게 힘조절을 통해서 하면 완벽하게 키스가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세트 포인트 되돌리기 마무리로 공격하게 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강하게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아, 네. 날카롭게 성공하면서 1세트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공 득점한 거 보니까 아큐 끝에 아주 그냥 승리의 염원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